내가 전문의 시험 볼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문의 시험을 세 번 보거든요. 2차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생긴 것 같다. 암이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2차 시험 끝날 때까지는 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쭉 계셨죠. 그리고 개업할 때 그의 봄에 돌아가셨나 그런 것 같아요. 개업하고 개업하는데 왔어요, 병원에. 오셔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문을 열자마자 병원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아버지 병원에 계신데 얼마 벌었다고 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루 번 거라고. 이제 하루 번 게 우리 아버님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셨지. 너무 흐뭇하셨겠다. 예. 막 너무 감동이야 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번 하실 때 내가 매일 퇴근을 병원을 했으니까 저녁 때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 돈을 뭉치려 보면 가방이 꽉 차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가방 내려보고 셋이라 그러고 100만 원짜리 한 답을 딱 꺼내서 쓰시라고. 그냥 기분이지 뭐 침대 밑에서 그걸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인생을 살면서 62년을 사시는 동안에 숙제만 하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살았으면 덤이고 좋은 것도 보겠죠. 본 게 없죠. 근데 아버지 생각하면 울컥해요. 어느덧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가 된 아들은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개업해서 돈을 벌어서 좋았던 게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거야, 돈에서. 왜냐면 애들 다 교육시켰지, 집 사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형편 만들어놨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먹어서 돈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먹어서 그래서 얼마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도저히 뭐 배에 양이 있으니까 쓰는 돈이 양이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좀 여유로워지니까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돈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야. 왔다. 왔다. 어서오세요. 아유, 늦었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게 오셨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어머,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간을 보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아나운서 이재용 씨네요. 아유, 별 말씀을. 아유, 밥상이야. 앉으세요. 네. 야, 좋다. 집이요? 네. 형이 우리 셋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정말 아나운서 이재용을 딱 얘기할 때 느끼는 이미지, 네. 그다음에 주변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잘 살았지. 그보다 어떻게 더 잘 살아. 그렇지. 다행이네. 푸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난 형 내가 한 20년 쉬다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 딱 나왔는데 사실 정말 잘 모르고 막 그런데도 너무 형이 너무 따스하게 잘해줬어.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예, 초대할 사람을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제가 초대를 인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초대를 하는데 각기 부른 이유가 다 있어. 궁금하다. 그래, 궁금하다. 저는 집으로 사람을 불렀으니까 부른 사람이 일단 집사람이랑 합이 맞아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집사람이 편한데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집사람이 알고 지내는 거를 본인이 좋아할 사람. 1번이었어요.